무거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여는 말에서 월요병 같은 건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두 분도 뭐 월요병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도 월요일 좀 힘들어요. 그래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버리면 네. 월요일이 오히려 더 활기차다. 정상근 기자는 아, 네. 주말 내내 아이와 함께 놀았더니 월요일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뚱커벨님, 좀 네. 배우세요.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 근데 월요일을 극복하는 방법은 월요일을 금요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백신 접종 시작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부터죠. 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학수고대하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26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우리 무거운 녀석들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접종 대상자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우선 접종 대상자의 명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 접종 대상자가 되느냐 아니면 요양병원 요양시설 관계자 중에서 누가 최초 접종 대상자가 되느냐 뭐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는 12월 달에 네. 90세 대 할머니가 맞았고 마그리 키넌 할머니였죠. 야,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럼요. 설탕 하나 드려야 되겠네. 미국은 샌드라 린지 간호사가 최초 접종을 받았고요. 그 간호사님까지 네. 설탕 많이 나가네. 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이 최초로 접종을 받기도 했습니다. 척척 박사 같아요. 경북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이 돼서 24일과 25일 날 소분 작은 규모로 이제 전국적인 유통 장소로 이동이 됩니다. 25일까지. 그 훈련도 이미 지난주에 끝을 낸 바가 있고 26일 날 네. 접종이 시작됩니다. 27만여 명인데 원래는 한 57만 명이 넘는 57만 한 4천여 명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65세 이상은 제외가 되면서 27만여 명 요양시설, 요양병원 관계자, 종사자, 의료진에게 우선 접종이 됩니다. 지금 궁금한 것이 아, 그럼 화이자는 언제 들어와? 이렇게 궁금하신 분인데 화이자는 그 다음 날인 27일 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화이자는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코로나19 치료진 약 5만 5천여 명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네. 바로 잡을 게 있어요. 국내 들어오는 날짜는 26일 금요일이고 아, 26일입니다. 접종이 이제 27일 시작이 된다는 네. 거. 오늘 뭐 월요병 안 걸리신 것 같은데 아주 활기찹니다. 아주 허리케인은 비타민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1호 접종 여부를 두고 설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시작은 유승민 전 의원이 열었는데요. 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 대통령부터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강변을 했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야권 정치인들이 뭐 그렇다면 국민은 실험 대상이냐 이렇게 좀 융단 폭격을 퍼붓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하태경 의원은 뭐 정청래 의원의 얘기를 듣고 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김웅 의원은 이 국민이 대통령을 위한 백신 마루타가 돼야 하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자 정청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먼저 맞겠다면 국민 제쳐놓고 먼저 맞는다고 욕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욕하려는 비열한 정치 공세다라면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그렇게 걱정되면 우리들이 먼저 백신을 맞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1호 접종자는 요양병원에 시설 입소하신 분이나 네. 종사자들 네네. 중에 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거니까. 네. 근데 이 접종 관련해서 대통령 논란 자체가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이제 대통령 최고 지도자가 접종을 받는데 굉장히 이제 국가적인 백신과 방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국가. 그래서 대통령이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불가피한 선택인데 그 외 국가
영국만 하더라도 마그리 키넌 할머니, 미국은 린드라 센지 간호사였다면 우리나라가 굳이 그렇게 방역과 백신 관련해서 신뢰도가 낮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조금 전에 무거운 뉴스들 하기 전에 소개해드린 청취자 문자가 있어가지고 답장을 보내셨어요. 네, 이걸 소개해드리고 이어갈게요. 중국. 네. 자, 해외에서 허리케인 청취자분들입니다. 고동강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비교적 아까 중국에 가셨다는 그분이구나. 비교적 네. 안정적인 강소성 성도인 남경으로 와서 격리 중입니다. 아. 난징이시라는 거구나. 예. 격리는 14일 동안 하고요. 다시 호텔 격리 후 자가격리 14일을 다시 합니다. 총 28일간 격리가 진행됩니다. 고성재 드림 이렇게 해주셨네. 야, 28일 거의 한 달을 그러네요. 그다음에 또 노랑우사님 이 청취자분은 저도 베트남 하이퐁에서 1일차 격리 중입니다. 베트남은 14일 합니다. TBS 앱이 있어서 심심하지가 않네요. 지금 하이퐁 온도가 23도라 딱 좋습니다. 하이퐁 23도.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해외에서 청취해 주신 허리케인 라디오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정말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신이잖아요. 근데 정부하고 의사협회 사이에 지금 뭐 신경전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의사 면허 때문인데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였는데요. 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어제 오후 서울에서 있었던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 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이제 모두 발언해서 이제 실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게 되는 발언이 이제 모두 발언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성대모사한 거예요? 전혀 아니고요. 이제 좀 활기차긴 한데 배 소장님 네. 좀 간결한 맛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 고삐를 줘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사위는 이제 19일 날 보건복지위를 통과를 한 거고 네네. 25일 날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는 건데 이게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인데요. 현재는 의사가 살인을 저질러도 그 의사 면허를 박탈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에 국회에서 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또 형이 종료된 뒤에도 최대 5년간 면허를 재발급하지 않는다라는 법안을 지금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허 취소라고는 하지만 또 완전히 취소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취소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형태입니다. 지금 기존 법안은 살인을 하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는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복역을 하고 나오더라도 죄값은 받더라도 네. 의사 면허 자체 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다.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데 그걸 개정한다 이거죠. 네, 금고형 이상 받은 면허 취소하는 걸로. 네. 이게 이 살인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이 아니라 네. 수술이나 의료 행위를 하던 중에 사람이 이제 환자가 목숨을 잃을 경우까지 이제 포함이 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뭐 해당 법안에서는 이제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는 이제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 연일 의사협회를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변호사도 일정한 형을 받는 경우에 범죄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전문 특수직 종사자에서 이런 견제 수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경우에는 어떤 중범죄에 대해서 경우에도 의사 면허 취소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되느냐.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이고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자격이 정지되는 그런 우리 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의사들을 자극하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입법을 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냐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면서 법안 내용을 본인이 보니까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던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두고 이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해설을 했는데 하고 많은 시점 중에 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이 시점에 이 문제가 더 불거지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취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25일 법사위 통과 여부를 지켜보는 건데
25일이면 이제 목요일 날이에요. 그죠? 네. 네. 그때까지 이후에 이제 상황도 지켜보는 걸 하자고요. 자, 지난주 내내 논란이 됐었던 청와대 민정수석 신현수 수석. 오늘 뭐 사실상 사의를 철회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오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휴가에서 복귀를 했고요. 또 청와대로 출근을 했고 그 오전에 이제 뭐 수석들과 티타임에도 참석을 했고 또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취에 대한 결론이 나왔는데요.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사의를 접은 상태인데요. 네.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 거취를 일임했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현수 수석에 대한 무리한 추측 보도 자제를 요청을 했고 또 이제 그 지난 주말 사이에 언론에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네. 쏟아졌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제가 없이 박범계 장관이 인사를 발표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박범계 장관하고는 평생 만나지도 않겠다 이런 뭐 네네.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네, 뭐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관계자는 뭐 이런 추측 보도로 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수석의 입으로 뭐 감찰을 건의드리거나 뭐 이런 적은 없다. 이렇게 본인이 아침에 얘기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오후에 있다는 그 수석보좌관 회의 같은 데 다 참석을 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 참석 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네요. 지금 2시 40분이니까. 네. 오늘 날카롭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네. 네. 월요병이 전혀 없으신데. 그리고 또 지난주 배종찬 네. 소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네. 저 백험 교수하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 예언을 했는데 딱 맞췄어요. 그게 그런 것이 이제 평가 형량의 법칙이라고. 예? 평가 형량의 법칙. 그러니까 예. 사의 표명을 했을 때 고집했을 때 신현수 민정수석이 얻을 이익이 더 많은가. 예. 지금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검찰개혁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수석을 임명할 때도 검찰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지금 와서 신수석이 본인의 기대대로 인사권이 행사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반발하는 경우에 신수석에게 돌아갈 후폭풍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런 만큼 주말 동안 좀 과열된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고 본인 스스로 판단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 그래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예. 그렇다면 가서 좀 소통하고 박범계 장관하고도 좀 더 호흡을 잘 맞출 수도 해보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신현수 수석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 같아요. 예지력이 있으셔. 청와대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주말간에 너무 이 또 뚱벌리 정상 기자가 설명한 대로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정확하지 않은 뉴스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말을 덧붙이는 것은 또 억지 춘향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말을 아끼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는 뭐 이제 신수석이 좀 무책임하다 이런 반응도 이제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원들이 개개별로 관련해서 논평을 냈었는데요. 이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뭐 자기가 싫으면 뭐 평양 감사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자기 정치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다 이렇게 좀 신현수 수석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도 SNS에 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이 오만한 윤석열 검찰이 하던 행동이다. 뭐 그러면서 다시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이는 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길 바란다. 뭐 이렇게 나를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뭐 어찌 됐든 뭐 봉합이 돼가는 것 같으니까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저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제 앞두고서 갑자기 퀴어 축제가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안철수 금태섭 단일화 제3지대 토론회 여진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안철수 대표 그리고 금태섭 후보 간의 서울시장 제3지대 단일화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거의 토론회가 끝날 무렵에 이 금태섭 그 후보가 퀴어 축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 이제 안철수 대표가 차별에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이 개인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마땅하다라면서도 하지만 타인의 인권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뭐 타인의 인권은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 안쪽이 아니라 도시 외곽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기어 축제를 하더라도 서울시청 앞 그런 데서 하지 말고 외곽에서 네. 해라.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데서 해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관련해서 어쨌든 이 퀴어 문화 축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오늘 중요합니까? 네네.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2천 개. 2천 개 네. 왜요? 2000년 9월 8일에 네,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키워 축제가요? 네네. 야, 뭐 사탕 하나 드려요. 네. 대학로에서. 네. 네. 2000년 9월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 결쳐야 된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키워가 뭔 뜻이에요?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배종찬 소장님. 동성애죠? 동성애죠. 네. 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이상한, 기묘한 뭐 이런 건데 그것이 이제 발전에 대해서 성 소수자들이 네. 그냥 자신들을 대표하는 용어가 이제 퀴어가 된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보자고요. 안철수 후보가 해외의 퀴어 축제는 도시 외곽에서 열린다고 했는데 배 수장님 이거 네. 맞는 겁니까?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금태섭 후보와의 토론회에서 퀴어 축제는 도시 외곽에서 열린다고 그랬는데 네. 대표적인 행사는 도심에서 열립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0년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시작됐다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프라이드, 샌프란시스코 프라이드라고 이름이 붙는데 이건 다 도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 시청도 있고 샌프란시스코가 이른바 성소수자의 아지트, 성소수자의 성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퀴어 축제나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시민운동을 하는 분도 많은데 이 당시에 한참 퀴어 축제가 활발할 때에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이 뉴빈 게슴입니다. 개빈 뉴섬이라고 하는 이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예. 개빈 뉴섬 시장이 이 행사를 상당히 활성화시켰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누구냐? 바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와, 그래요? 그렇습니다. 개빈 뉴섬. 네. 오늘따라 정말 지금 마침 또 4298님도 배 소장님 브리핑이 오늘 유난히 반짝이세요. 오.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상당히 각을 세웠던 이름이 바로 이 개빈 뉴섬. 상당히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했던 인물인데 이 샌프란시스코 프라이드는 도심을 관통해서 열리고요. 안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은 카스트로 스트리트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카스트로 스트리트 프라이드. 그러니까 오늘따라 영어를 많이 쓰시네요. 예, 스트리트이기 때문에 이건 외곽에서 열립니다. 예. 그런데 북미 최대의 퀴어 축제가 어디냐면 바로 캐나다의 토론토입니다. 여기도 도심을 관통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심에서 안 하면 주목을 받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 만큼 행사의 장소를 도심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어요. 뭐 북미 대륙을 뭐 종단하면서 설명을 쫙 해주셨네. 사실 한 봉지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무슨 한 봉지 늘만 안 남았어요 지금. 네. 네. 오늘 뚱블리 정상 기자가 쌩쌩 잘 통하네요. 아니 뭐 두 분 다 잘하고 있는데 두 분 네. 하여튼 간결에만 좀 신경 써주시면 네. 금상은 청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저 샌프란시스코나 캐나다 토론토 네. 도심에서 열린다. 네. 네. 퀴어 축제에 대한 각 예비 후보들의 반응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측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뭐 국민의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반인권적 대우나 차별은 없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시청 광장에서 열려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는 뭐 이게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일단 그 오세훈 전 시장 측은 그 남녀노소가 모두 모이는 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성소수자 인권은 존중하지만 그 도심 퀴어 축제는 분별하는 시민들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역시 뭐 시민 왕래가 많은 지역에서 축제를 열어 불편을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다만 오신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서울시장이 막을 권한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들은 뭐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네. 다만 이 박영선 전 장관이 이 과거 이른바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사회도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라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안철수,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성소수자 축제인 이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유 축제 이름이 뭘까요? 둥커벨 힌트 주세요. 동물의 정상 기자. 네. 축제니까 이어 축제는 아니죠? 예, 뭐 어떻게 대답하나요 이걸? 퀴즈인가요 지금? 퀴. 아, 네. 퀴가 들어가야 되네 일단. 네. 퀴가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좋습니다. 두 글자, 네 TBS 글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캠 배승찬 수장, 정상근 시사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